진짜 빵 종류가 엄청 많네요. 가격이 엄청 저렴하다는 거. 오, 직접 이렇게 빵을 만드네요, 안에서. 요즘 이 아망추가 유행인가보네요, 이렇게. 야, 진짜 이 자리 너무 특이하네.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어요. 또, 짠, 그 대장이 계시면은. 직빵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빵탈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온 곳은 수원입니다. 자, 이쪽에 수원, 이제 삼성전자도 있는 곳이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있는 곳인데, 이쪽에 광교호수공원이 있는 원천, 영통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찾아온 이유는, 자, 전국에 몇 개 없는, 지금 하나씩 생기곤 있는데, 백다방 빵 연구소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자, 건너편에 보시면, 짠, 이렇게 백다방 빵 연구소가 있는데, 오,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좀 베이커리를 파는 백다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다방은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요거 가까이 있어서 요거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빵탈 플러스 빵 연구소입니다. 직빵탈. 일단 아무래도 베이커리 매장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안에도 상당히 넓고 여기 뭐 탑5 뭐 이런 것도 있네. 소보로 빵, 뭐 단팥빵 이런 것도 있고요. 자, 합리적인 가격에 커피 전문점이래요. 백다방 얘기하는 것 같고. 아, 딸기가 좋아 뭐 이런 것도 하네. 딸기 에이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8시 오픈해서 22시까지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사람들이 휴일이라서 엄청 많으시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도 돼 있고. 와, 진짜 빵 종류가 엄청 많네요. 막 쿠키 이런 것도 팔고. 야, 이렇게 뭐 크루아상에다가 베이글 그리고 초콜라 이런 것도 있는데, 확실히 빡 백다방 남게. 오, 이런 거 2,000원밖에 안 해. 가격이 엄청 저렴하다는 거. 와우. 오, 입구에 이런 굿즈도 있었고요. 반대쪽에도 빵이 있네. 자, 반대쪽에도 이렇게 있어서 스콘 같은 거 이런 거 2,800원. 야, 이런 거 3,500원밖에 안 하네. 야, 소금 베이글이 인기가 많나 봐요. 하나 남았는데 3,500원. 단팥빵 1위랍니다. 야, 단팥빵 1위인데 여기 2,500원. 이거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 달달 연유 브레드도 맛있어 보이고, 식빵도 이런 거 4,000원 밖에 안 하고, 이런 거는 냉장빵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맛있죠? 아, 저는 이걸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 상당히 맛있어 보이네. 순우유 단팥빵.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래 파는 거, 시그니처.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빵을 굽는 곳이구나. 오, 직접 이렇게 빵을 만드네요, 안에서. 야, 어쩐지 매장이 상당히 컸어요. 오. 야, 보면은 매장이 상당히 큽니다. 와. 다른 데는 막 건물 통째로 쓰는 데도 봤는데, 여기도 작은 건 아니네요. 와. 이런 거 보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동네는 없죠, 그죠? 가까운 데는 없고. 이런 데 좀 찾아와야 했습니다. 아, 주문 한번 해볼게요. 요즘 이 아망추가 유행인가보네요. 이렇게 아이스티 망고. 하지만 역시 커피랑 빵이죠. 자, 포샷? 포샷은 너무 많고. 자, 커피는 시켰고, 디저트는 여기서 골라야 되나? 아닌데? 아, 음료만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고, 빵은 파리바게트처럼 쟁반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해서 먹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빵 나오는 시간이 있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시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음료를 결제하겠습니다. 빵은 제가 원래 생크림 소금빵도 맛있겠네. 이제 저는 이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꽉찬 순우유 단팥빵. 이게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거 100% 우유식빵도 이것도 특이하네. 식빵 지금 나왔습니다. 오, 얼굴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사장님 얼굴 딱 들어왔네요. 어허. 자리가 이런 식으로 가족들끼리 앉기도 좋고, 이런 자리도 되게 좋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혼자 앉아서 먹는 자리도 있습니다. 야, 진짜 이 자리 너무 특이하네.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스터디까지 할 수 있는, 제대로 배려를 하셨네. 뭐니 뭐니 해도 이쪽 자리가 좋다는 거. 이런 자리 앉으셔가지고 쫙 매장에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커피가 나와가지고 커피 먹으러 가볼게요. 빵은 뭐 계속 나오네. 제가 드디어 커피가 나와가지고 한 잔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오늘 커피를 하루 한 잔씩 꼭 먹어줘야 되는데 이제 처음 먹네요. 제가 이거 먹으려고 일부러 수원까지 찾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런 느낌으로. 사실 뭐 백다방은 다 비슷비슷하죠. 뭐 포맷은 다 비슷한데, 빵이 좀 다양하게 있어서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먹을 거를 좀 찾으러 다니지만 빵은 막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뭐 빵 좋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 백다방만의 그 특유의 맛이 있죠.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는데 저는 뭐 없으면 먹습니다. 없는데 즐겨서 찾진 않고 저는 주로 벤티 좋아하죠. 빵을 먹으려고 했더니만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빵 접시랑 포크랑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가져다가 잘라서 드시면 되는데 아 가위로 잘라 먹는 거구나. 자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갖다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연장 같은 거 일단 놓으시고 자 어우 나와라 나오라고. 어우 빵이 막 엄청 크네. 3,800원짜리가 사이즈가 엄청나네. 아 이거를 칼이 아니라 가위로 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반을 잘랐는데 야 속에 들어있는 거 보시죠. 생크림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아 확실히 백종원 선생님이 이런 거는 참 가성비 있게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드시면 되는데 뭘 이런 거 포크로 먹습니까?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드시면 돼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다 아시는 맛일 텐데 확실히 차가운 게 낫네요. 냉장빵이 시원하고 맛도 시원하네. 보시면 확실히 동네에 있어서 그런지 가족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자 이렇게 커피도 한 모금 드시고 요거랑 너무 잘 어울리네 맛이. 여러분은 동네에 이런 빵 영수구소 있으십니까? 있으면 무조건 와보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주방 홀이죠. 이쪽이 이제 음료 만드는 곳인데 뭐 여기만 봐서는 비슷합니다. 일반 백다방이랑 똑같은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짠 이렇게 넓은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게 차이가 나죠. 이거 찍고 와본 백다방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여기가. 와 다른 데는 얼마나 클래나. 자 여기는 백스 베이커리입니다. 자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그런지 빵이 좀 보충이 된 것 같아요. 이 크롱지도 있었네. 크롱지 2,800원인데 이거 상당히 맛있어 보이고 요게 인기가 많은가? 아 치아바타. 근데 진짜 이런 거 2,000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콘 시즌대도 2,000원. 야 프레이는 1,800원밖에 안 해. 야 이거 보십시오. 이런 게 1,800원입니다. 고로케도 2,800원이고 와 진짜. 아 여기 페스츄리 아까 그런가 보다. 이런 것도 너무 저렴하고 와 대파를 품은 크림치즈래요. 야 이것도 되게 맛있어 보이네. 미니 잼도 있고 요것도 인기가 많은가 보다. 크로와상. 자 이렇게 막 종류별로 빵 같은 거 다시 보여드리지만 소금 베이글은 아직도 안 들어왔네. 요것도 인기 많아 보이고 자 이렇게 종류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빵 드시러 오십시오. 야 그리고 이렇게 옛날 팥빙수도 팔고 있네. 팥빙수는 2,800원. 또 육주 중에 요거 괜찮아 보인다. 스탠리콤 같은 거 17,000원이래요 이거 괜찮네. 이건 뭡니까? 이거 스페셜 에디션인가? 백종원님 사인이 있는 게 있네. 2023년 6월 27일 날 뭐 사인 지워질까봐 테이핑을 해놨어요. 파는 건가? 야 친필 사인이 있는 컵을 사실 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요거 득템하시면 돼요. 아 이거 오픈할 때 해주고 가신 건가? 야 신기하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백다방. 아 또 이런 백다방 또 처음 봤습니다. 백다방 빵 연구소 한번 와봤는데 근처 사시는 분들 꼭 한번 들러보시고 여기 이제 광교 호수공원에 근처에 있는 거니까 호수공원 왔다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는 수원 영통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곳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다방 빵 연구소.